팔공총림 대구 동화사가 제12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를 개최했습니다. 사흘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불교 문화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스님들의 산중장터를 재현하고 불교의 진수를 담은 승시. 고려시대부터 이어오다 조선시대 맥이 끊어진 승시를 지난 2010년부터 동화사가 재현했고 현재는 불교 전통문화유산이자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 동화사에서 승지를 복원한 것은 불교의 수행 전통의 복원일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 전통의 복원이어서 그 의의가 아주 크다고 할 것이다. 팔공총림 동화사가 지난 14일 제12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를 개막했습니다.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애국심과 충효 사상이 사라져가는 이때 사명대사의 정신을 기리는 법회가 승시 축제 기간 중 열려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승시 행사 기간 중에 특히 사명대사님의 홍과 정신을 높이 선양하고 후세들의 교육하기 위한 개방형 수장고와 호국 교육 체험관 기공식 대법회를 호국의 성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거행하게 된 것은 개막식에는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 전국 선원 수자의 공동대표 불산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장, 김종환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시는 팔공산 승시처럼 우리 지역이 보유한 독특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문화에서도 세계인이 주목하는 파워풀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시축제는 불교 문화대전, 승시꽃을 피우다, 사찰 음식 체험, 천하장사 씨름대회, K-POP, K-트롯 등 3일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승시는 코로나 팬데믹 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려 동화사를 찾는 사부대중에게 더욱 뜻깊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